내가 그때 막 60이에요. 나이가 막 내 60대 되던 해인데, 그때 그 나보고 8년 차이니까 50대 초반이잖아요. 어이구, 나 이제 나이가 60밖에 안 되는데, 그때 옛날에 암이면 다 죽는다고 했잖아, 그냥.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젊은 시절 누구보다 예쁘고 건강했던 아내. 결혼 후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내 건강을 챙기기보다는 그때는 그냥 식구들 건강 챙기고 그냥 나머지 뭐 서로 먹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발병 후 치료하면서부터는 이제 저 위주로 모든 식단이 식구들도 이제 짜지게 되고 먹게 되고 생활 습관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네, 다 달라지고 그렇게 됐어요.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힘들었는데 선생님 안 계셨으면 더 힘들었을 거고 우리 남편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아내분이 암을 진단받기 전에 네. 또 좀 뭐 증상 같은 게 있었나요? 고향이 강릉이에요 원래. 네. 강릉에 가서 뭘 자꾸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하지 마라 힘들다 했더니 해보겠다고 내려보내줬는데 나는 서울에서 내 일이 있으니까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헬쑥해. 한 달 만에 봤는데 네. 네. 헬쑥하고 이상해 느낌이. 네. 여보 좀 이상한 것들 건강증 받아볼까 그래 받아봐. 받아봤더니 암이라고 나왔잖아요. 아, 이상해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아, 나온 거예요? 암이라고 나온 거예요. 아,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때 정말. 아이고야. 주로는 좀 피곤하다고 하시고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뭔가가 막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뭔가 좀 피곤하고 했던 것들이 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요새 또 왜 코로나 때문에 또 면역력을 한참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면역력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면역력 그 자체가 높다 낮다라는 의미가 나의 신진대사 혹은 체력 이런 것들이 높은지 낮은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과로를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증상만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면역세포를 만드는 뭐 예를 들면 골수 네. 이런 곳에서 면역세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 안 되고요. 이 면역세포를 만들더라도 체력처럼 면역세포들의 기운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숫자도 줄고 기운도 떨어지니까 총체적으로 면역력의 힘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 똑같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게 돼도 감염이 되고 그게 또 염증이 되고 결국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뭐 우리 일반적인 상황이 노출됐을 때 감염이 되니까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이 염증은 어떤 질환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제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면요. 네. 1위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암. 아무래도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심장 질환. 그다음에 3위가 폐렴이고요. 4위가 뇌혈관 질환이에요. 네. 근데 1, 2, 3, 4위 이걸 잘 들여다보면요. 다 염증에 또 연관이 돼 있다 보면 됩니다.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유 없이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됐을 때 어떤 세포가 돌연변이가 만들어져서 암세포까지 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혈관에 염증 등의 노폐물들이 많이 쌓였을 때 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불러오기도 하고 폐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한 또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염증을 막기 위해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면역력이 떨어진 건지 그냥 체력이 떨어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그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자, 한번 네. 나도 혹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을 나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인지 세면 됩니까? 네. 네.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잘 낫지 않는다. 배탈이나 설사가 잦다. 입안이 헐거나 입 주위에 물집이 생긴다.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쉽게 멍이 든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오후만 되면 지친다. 인내력과 끈기가 없어진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주 생긴다. 저는 하나 있네요. 하나.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피곤해 보이세요. 피곤해. 네. 나도 그건 그런데 똑같은데. 네.
그다음에 다른 거는 오후만 되면 좀 지친다. 아, 오후만 되면 지친다. 그거하고 피곤한 거. 예, 피곤하고. 두 개. 예. 사모님, 아내분께서 암 진단을 받을 때 뭐 이런 증상들이 있었나요? 아주 많이 피곤해하고, 하여튼 제일 처음에 문제가 많이 피곤해하고. 네. 이렇게 툭 부딪혀가지고 멍이 들어도 멍이 잘 들어요. 멍이 잘 들고 입안이 헐거나 뭐 이렇게 뭘 한다고 하고 자꾸. 입병 나는 거예요. 아, 네. 요런 주변에도 뭐가 나고. 네네네. 뭐 그러는 정도. 그리고 또 폐탈 혹은 설사도 자주 있었던 것 같고. 꽤 여러 개가 있었네요. 여러 가지로 사인이 있었네요. 그럼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럼 맞아요. 그래도 보통 한 3개 이하다. 어. 그러면은 뭐 양호한 편. 어. 네. 두 분은 양호한 편. 양호한 편이고. 네. 만약에 4개 이상. 네. 6개 이하다. 4, 5, 6개. 그러면은 경계. 조심해라. 네. 7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주의.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뭐 이거 흔한 증상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상 중에 뭐 멍이 자주 드는 거, 네. 입 주변이 자주 허는 거, 감기에 자주 걸리는 거,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흔한 증상으로 간과하면 안 되고요. 우리 몸이 좀 염증에 대처를 잘 못하고 있나 보다 이런 신호를 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러면은 아, 진짜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꼭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산에 왜 오신 거예요? 이 산에 오르는 이 방법이 이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 산에 올라오는 게요? 그럼요. 근데 움직이면 체온이 올라간다고. 운동을 하게 되면 산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우리가 사람이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 산책도 하고 좀 걷기도 하고 요 조그만 야트만 이게 산이 오르막길 조금 있으면 운동이 되고 또 힘들면 또 평지처럼 걷기도 하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군요.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며 체온을 올린다는데 내가 이쪽을 근데 여기서 이건 앞뒤로 이제 걷는 거야. 앞뒤로 걸어.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게. 어. 이것도 은근히 안 하는 것보다 운동 효과가 좋아요. 굉장히 좋잖아 이게. 무리하게 힘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운동이 서툰 아내에게 차근차근 방법을 알려주며 도와주는 다정한 남편. 당근. 무생채, 연근,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입도 좋지만 뿌리채소가 참 좋은 거거든요, 우리 몸에. 어디 그 면역체계의 그 책을 어떤 봤더니 뿌리채소가 면역력에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뿌리채소가. 그래서 원래 나도 좋아하기도 하지만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뿌리채소. 그러네요. 당근, 연근 다 뿌리채소들이네요.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수 성찬을 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마누라님, 부인님. 아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재료도 더 건강하게 바꿨다는데 덕분에 남편도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성우는 씹는 소리도 다르네요. 이빨 좋을 때 먹지. 이빨 나빠지 못 먹어. 나 전부 이빨이 제 이빨, 내 이빨이야. 남편은 아내와 함께 밥 먹는 시간도 소중하다고. 지금 같이 이게 맛있는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엄청 고마운 얘기예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잘 견뎌내고 모두 힘든 견뎌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옆에 있어주고 같이 이렇게 밥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다 가족들이 애쓰니까 저도 같이 함께 한 거지 저 혼자만 할 수 있다고 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 옆에 애들 다들 이렇게 버텨줘서 저도 고맙죠.